우울증을 극복하게 해준 세모가사리 요리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낙지 넣어가지고 세모가사리 전 만들어 볼게요. 제조류가 좋긴 하지만 단백질은 좀 부족하거든요. 이 세모가사리만 넣는 것보다 낙지하면 맛도 살아나고 또 영양도 또 보충이 되고 또 잘 어울리겠어요. 이때 낙지는 잘게 썰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위가 약한 남편의 소화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 마찬가지로 채소들도 다져서 준비하고 세모 가사리도 듬뿍 넣어줍니다. 이때 정체불명의 가루가 등장. 이거 감자 전분이거든요.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고 위에 부담도 없습니까? 물은 따로 넣지 않고 달걀과 재료의 수분만으로 섞어주는데요. 팬에 한 입 크기로 반죽을 올린 뒤 고소한 맛을 더해줄 치즈 약간.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고소하고 담백한 세모가사리 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리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 아, 이곳이 바로 구부의 보물창고. 줄지어 늘어선 항아리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세모가사리 발효액이거든요. 아, 이거 또 발효를... 진하고 걸쭉한 것이 세모가사리의 영향이 고스란히 우러나온 느낌. 얼마나... 실패를 거듭한 끝에 탄생시킨 세모가사리 발효액이랍니다. 이제 좀 더 여러 번 많이 먹게 할 방법을 연구하다가 또한 자극적인 맛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추장과 된장을 반반 섞어 만들어 놓은 세모가사리 장아찌. 그리고 발효액을 달여 건강한 단맛을 내는 세모가사리 잼도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어떤 맛일까요? 이런 아내의 정성에 감동해서일까요? 이렇게 그 나 보고 나서 사람 됐어요. 그 전에는 내가 말도 안 듣고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도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그러다 보니 남편의 요리 솜씨도 수준급. 칼집 낸 갑오징어를 데치는데요. 돌돌 말린 순간 건져내는 게 포인트. 많이 삶아버리면 다시 물이 맛있는 물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비쳐가지고 여기 쌈을 해놓으면 제맛이 제대로 나죠. 야무진 손끝에 아내가 나설 차례. 라이스페이퍼 위에 아삭한 채소 세모가사리를 얹어 돌돌 말아준 뒤 갑오징어 사이에 끼워내면 세모가사리 갑오징어 말이가 완성된다고요. 된장과 겨자로 만들어 고소하면서도 알싸한 맛을 내는 양념장. 콕 찍어 먹으면 환상의 궁합 자랑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살짝 데친 세모가사리를 밥에 넣고 동그랗게 말아주면 간단하게 영양 만점 주먹밥이 만들어집니다. 소화 잘 되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세모가사리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내가 해주